자, 두 페이지 영문법 시작합니다. 오늘은 문법 기초 용어 앞에 다른 동영상 두 가지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들을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빠뜨렸던 생각들도 좀 넣어보았어요. 자, 각각 단어에 대한 공부가 있고, 그렇죠? 그 단어를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그래서 그걸 구문론이라고 그랬죠. Syntax. 이게 두 가지 분야의 공부가 있어요. 그럼 그 각각의 단어를 공부하는 것이 품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arts of Speech, 영어로는. 그래서 팔품사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래서 명사, Nouns. 당연히 사전에서는 N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대명사, Pronoun. 동사, Verbs. 예, 사전에 이게 뭐로 표시되는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단어를 찾으면 항상 그거 무슨 품사인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이제 부사, Adverbs. 전치사, Preposition, Prep. 접속사, Conjunction, Con. 감탄사, interjection.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팔품사 8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주요 요소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물론 이 동사를 수로라고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문장에 보면 본동사가 있고, 어떤 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또 여기도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뭐 동명사가 나오면 동사에다 ing 붙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사전을 쓰는 게다 V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동사, 이것도 다 동사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어,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로 되니까 주된 기능을 하는 동사, 주동사를 나는 그냥 동사라고 그러거든요. 주요 요소에서도. 근데 이걸 수로라고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냥 동사라는 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는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가 있고, 목적어도 이제 IODO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떤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이 공을 던진다 그러면 공이라는 것과 누구에게 대상이 대상은 누구에게에서 에게는 간접 목적어, 공은 직접 목적어 그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엔 모두 나머지는 모두 수식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주요 요소, 다시 말해서 총이죠, 총. 틀. 틀에다가 이거를 총알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두 가지를 매치시키는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주어가 될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고, 동사는 여기서도 동사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보호는 어때요? 당연히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중에 뭐예요? 서술적으로 쓰인 거. 이미 다 얘기가 된 건데. 예. 그 다음에 목적어는 당연히 명사나 대명사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들은 이 팔품사 중에서 이 나머지들은 다 수식어예요.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명사 다 주요 요소가 된다고 그랬고, 대명사 주요 요소 되고, 동사도 주요 요소입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어때요? 형용사 다 수식어입니까? 아니죠. 형용사의 반 정도는 한정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보호가 되는 서술적인 용법은 다 주요 요소가 된 거죠. 그렇죠? 부사는 하는 일이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도 수식, 문장 전체 수식, 다 수식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또 중요한 건 이제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전명구를 만드는데, 전명구는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형용사구라는 건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럼 형용사 중에 보호가 되는 게 있잖아요. 서술적인 용법. 아, 그러면 전명구에도 주요 요소가 될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능어들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자, 주어는 명사나 대명사가 되고, 뜻은 은느니가 하고, 어떤 그 동작의 주체가 된다. 동사는 동작과 상태를 표현한다. 보호라는 건 명사, 대명사, 형용사 중에 뭐만 보호가 되는 서술적 용법. 그 다음에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가 되고, 을을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동작의 개체는 직접 목적어고, 그 다음에 대상은 간접 목적어다. 이미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나머지 형용사 중에 한정적인 거, 부사, 전치사, 접사, 감치사 모두 수식어 또는 기능어다. 근데 물론 여기서 전명구에서 형용사로 고를 수 있으면서 서술적으로 쓰인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에는 서술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고 한정적인 용법 수식어가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전명구도 형용사구와 부사구로 나눠지는데, 부사구는 거의 다 99%가 수식어구입니다. 형용사구는 보호가 될 수도 있고 수식어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보호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봅시다. 형용사가 예를 들어서 A pretty girl 그랬어요? She is a pretty girl. 아주 쉬운 문장.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문을 갖다가 문법 얘기할 때, 아, 이런 표현을 누가 합니까? 막 이렇게 특히 원어민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문법의 예문은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잘 쓰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문법에 잘 맞는 예를 그렇게 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기가 편한 거지. 나중에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자기가 solid knowledge로 여기에서 받고 나서 다른 문장에 적용하는 그런 게 낫지, 복잡한 거 괜히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힘들어 하는 거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원어민들, 아, 우리 이런 말안 써요. 특히 여기 미국에서 이제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 그런 얘기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선생들도 그런 얘기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문법 실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색한 표현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런 표현 책에 다써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조심하셔야 돼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나 특히 유튜브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얕은 지식으로 스포큰 랭귀지만 가지고 했던 사람들,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 표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자, 어쨌든 거기에 좀 유념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문장과 She's pretty 그랬어요. 형용사를 찾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죠. 어떻게 달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 거를 꾸미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동사고 얘가 보호가 되고, 이 보호가 되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pretty가 온 거죠. 그럼 얘는 she is pretty 그랬으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는 이쁘다. 얘가 보호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게 보호가 됐냐? 그럼 보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비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디 어디에 있다. 존재를 뜻합니다. 존재. 그다음에 뭐뭐뭐뭐이다. 어떠어떠하다. 어떤 직책이나 뭐 그런 걸 뜻이고, 뭐 포지션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완전 자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가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뭐라는, 이 뭐뭐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 이 뭐뭐라는 말이 어떠어떠 뭐뭐뭐뭐라는, 이게 보충하는 말이 없으면 이 뜻으로 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He's home. 그랬어요. 집에 있어요. 그럼 집에 있다란 뜻이에요. 근데 He is, 이 home이라는 건 여기서 부사입니다. 부사예요. 부사.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있다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He is my father. 그럼 주어.
동사 얘는 수식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자, he is my father 그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분석이 되나요? 주어고 얘가 동사죠? 얘를 수식어라고 보고 없애버리면 그는 있다가 돼버려 또 존재가 돼버려 집에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이건 뜻이 바뀌어요. 비동사의 두 번째 뜻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예? 여기에서는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라는 게이 뜻이 변하지 않잖아요. 학교에 있든 he's at school 그럼 he's on the mountain 그랬는지 뭐 여기에 뭐가 뭐도 있다라는 뜻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있으면 이다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쵸? 어쨌든 포인트는 이 뜻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원하는 비동사의 원래 존재가 아닌 어떤 뭐 누구이다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he is 그러면 뭐예요? she is 그러면은 그녀가 있다가 아니라 어떠어떠 하다죠. 그럼 여기서도 그녀는 한 소녀인데, 저 소녀이다예요. 둘다 뭐뭐이다. 이것도 어떠어떠 하다. 다 보호가 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 보호가 됐다라는 게 보이죠? 보호예요. 보호. 근데 얘는 형용사가 보호가 됐고, 얘는 명사가 보호가 됐고, 같은 pretty지만, 같은 단어지만, 얘는 이 명사를 꾸민 거가 됐죠. 자,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전명구가 형용사구가 되고 부사구가 되죠. 자, 그러면 형용사구가 되는 거에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이 있고 다시 말해서 보호가 되는 거죠. 한정적 용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명사 수식이죠. 자, 부사구는 다 수식어입니다. 그럼 그냥 이걸 먼저 예문을 볼까요? 수식어니까.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자, 그럼 여기서는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보통 이걸 유도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동사가 도치돼요. 자, 이거는 있다로 해석됐죠. 책이 한 권이 있다. 어디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여기 왔어요. 전명구로 부사구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 그 다음에 이럴 수 이런 거는 이 표현 어때요? 자, 여기서 주어는 뭐죠? 부엌이에요. 이게 동사죠. 얘는 보호입니다. 그럼 얘는 뭐죠? 언더스크는 뭐예요? 책상 위에 있는 책이 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에 한정돼서 명사를 꾸미는 한정적인 용법의 전명구, 아, 형용사구인데 전명구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이제 많지 않습니다. 전명구가 형용사구로 쓰이면서 서술적인 용법 보호가 되는 경우 쉬운 예문은 하나를 들면.
이건 좀 아주 격식을 차린 말로 쓰이는 겁니다. Can I be of any assistance to you? 그래요. 이런 문장도 만들어주면 아 이런 거 이유 안 쓰는데요. 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문법을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아 저 고급스러운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벨보이나 이런 사람들.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자, of any assistance가 전명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랬을 때 이 비동사를 뭘로 해석해요? 있다예요? 이다예요? 있답니까? 이답니까?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요. 내가 여기 당신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로 해석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얘는 불완전 자동사예요. 이 형식에 아까 얘기했던 거 She's beautiful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비동사예요. 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보호된 거죠. 자, 전명구가 형용사구가 돼서 보호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조금 좀 이런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이런 표현 볼까요? 자, 문장 분석을 하면은 얘가 주어고요. 얘가 본동사예요. 자, 전명구요. 전명구입니다. 전명구예요. 전명구. 다 전명구 두 개가 왔어요. 물론 이거는 동명사입니다. 그렇죠? 제런드라는. 얘는 투부정사가 아니죠. 동사 원형이 안 왔으니까. 자, 그럼 해석을 해봐요. 이 부품은 그 기계를 제조하는데 많은 중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다, 어떠어떠하다 그렇게 해석했다는 건 뭐예요? 이 비동사가 있다가 아니고 뭐뭐 이다죠. 이다. 이다로 해석했어. 따라서 이것이 보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이런 거를 해석이 참 하기 힘들어요. 여러 이게 고급스러운 좀 문장 중에. 근데 거꾸로 그러면 이걸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제 강의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읽을 줄 알았으면 쓸 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오브라는 표현을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전명구는 어떤 뭘로 해석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뭐에 중요해요? Importance는 importance인데 뭐에 대한 importance예요? To manufacturing the machine. 다시 말해서 그 기계를 제조하는 거에 대한 중요한. 다시 말해서 이 manufacturer 해서 importance를 꾸미죠. 그러면 형용사구로 볼 수 있고, 그 앞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게 아니라 그냥 방향성으로 중요하다 is important. 그러니까 이건 형용사로 바꾸면 very important예요. 그렇죠? much라는 놈을 very로 바꾸고 important 형용사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법이 있냐면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다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of 플러스 추상명사 importance는 형용사. 다시 말해서 important로 바꿀 줄 알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도 문장 전환의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of important, of much importance가 전명구로서 형용사구이며 부사구가 아주 보호가 된 거가 중요한 표현 포인트고요. 이 to 부정사 이 to 전명구는 형용사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비동사를 꾸미는
부사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